자, 5. 자, 어드버브. 어드버브. 어드버브가 뭐야? 어드버브요? 모르겠어요. 어드가 뭐야? 어드가 잠깐만. 에드야, 에드. 에드가 뭐야? 아, 애들 한쪽으로 더 하다? 그렇지, 버브는. 동사.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 쪽으로 뭐 더해주는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다? 부사야, 부사. 그러니까 부사가 뭐냐면 그 동사를 뭔가 설명을 더해주는 거, 뭔가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동사에서 약간 뭔가 동사를 꾸며주는 말로 어드버브를 부사라는 말로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사라는 말을 어른들도 지금도 잘 몰라. 내가 주변 사람들 보고, 야, 부사가 뭔지 아나? 그러니까. 사과 이름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어른이 됐는데, 야, 대한민국에서 지금 십몇 년을 영어를 배운데도 지금도 물어보면 부사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제 오늘 확실하게 배워두고 가라. 그, 선생님이 뭐 부사가 어떻고 저쩌고 이란다고 영어 문법 설명할 때. 그니까 부사가 뭐야? 나도 몰랐다고. 이거는 부동사를 줄임말로 그 동자를 이래 그 생략을 한 거야. 그래서 부사라는 말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한자로 부사라는 말을 이제 일본산에 번역했고 그걸 우리나라가 가져왔는데 이 부자가 무슨 부자야? 잘 모르겠어요. 부자가 뭐 부수적인 이런 말이야. 부수적이다. 그러니까 덧붙인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고 부수적인 거. 알겠냐? 그러니까 사장님 있잖아, 회사에. 근데 사장님 밑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 사장님 밑에 사장님 밑에 두 번째 있는 사장님이 뭐라고 해? 부장이었나? 부사장, 아닌데? 부사장. 부사 그래, 이 부자가 이제 부수적인 이런 말이야, 부수적인. 그러니까 사장님 두 번째다, 이래. 그 부사장인 거야. 아무튼 두 번째, 그 부수적인 이런 말이야. 그래서 동사에 부수적이다.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준다. 뭐 이런 말이야. 자, N. Award. 아니다, 이거 아니네. Award. 어디가 Word. Which. Describes. Describes. Or as. Add에서 S 붙인 거야. A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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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meaning of, above, comma, an adjective, comma, another, adverb, comma, or a sentence, comma, 뭐야, adjective, another, comma, or a sentence, comma, and which answers, such questions, as, how, 콤마, 물음표, when, 물음표, or where, 물음표, 오케이. Award가 뭐야? 한낱말. 한 낱말, which는? 그것 그렇지, 이제 잘한다. Describes는? 설명하다 설명합니다. or, as는 뭐야? 또는 ADD에서 S 붙인 거야. ADD에서 S 붙인 거야. 에드에서 S 붙인 거라고요? 스가 그거 여러 개를 더하다요? 그럼? 그렇지, 더합니다. To the 더하다. meaning은? 그 다음 미닝이요? meaning이 뭐야? mean. mean? mean. mean에서 ing 붙인 거. 을미인가? 어? 을미? 의미, 그렇지. 의미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add 더합니다. 의미를. 미닝이 의미를 어버브가 뭐야? 한
동사.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의미를 뭐 덧붙여 주는 거를 그거 더, 뭐 이제 아무튼 그 의미를 더한다, 붙여 준다 이런 말이야. 자, 콤마. or objective는 뭐야? an objective. 어, objective 콤마 하나 넣어 주고. object가 뭐래서? 언이 뭐예요? 언은 어에 그냥 n을 붙인 거야. 뒤에 모음이 있어 갖고. 그러니까 above에서 above, an object, an하고 a하고 an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이런 뜻이야. objective가 뭐야? 목적? 어? 아, 그렇지. 그럼 잘하네. 야, 목적. 그렇지. 목적. 그러니까 목적어 이런 말이야. 그 동사 목적어. 그리고 another adverb는 another이 뭐예요? another가 뭐야? 뭐예요? 이게 un plus other를 붙인 거야. un other가 뭐야? other. un plus other가 뭔지 몰라요. other가 뭐 다른 이런 말이야. 그래서 another가 또 다른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adverb는 another도 한 그 그렇지. 부사. 그렇지. 한 other가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 영어는 하는 거 별 거 없는 거야. 그리고 adverb가 뭐야? 부사. 부사. 그렇지. 그리고 or sentence는 a sentence. sentence가 뭐예요? 문장 이런 말이야. 문장. 그러니까 단어가 길게 해서 문장이 되잖아. 그럼 문장을 sentence라고 불러. and가 뭐야? 그리고. 그리고 which는 그것. 그것은 answer는 a n s. 철자 틀렸다. answer. a n s. 응답하단가. w a n 맞나? ANSW. 그렇지. answer. 그렇지. 응답하다. 대답하다. 이런 말이야. 그것은 대답합니다. 답합니다. search가 뭐야? 그렇다. 그렇지. 아닌가? 그런. question. 그런. question? 그 실천하다? question이 질문, 아닌가? 질문. 질문. 아, 맞다. as how는 as how. as가 뭐야? 같다. 그리고 how는 How? 어떻게? 어떻게? 물음표 찍어주고. 그리고 when은? 언제? 그렇지. 또 물음표 찍어주고. where은? 또는 where가 뭐야? where?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뭐 어디 그래도 되고 뭐 같이. 그러니까 이 역수를 긴데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야. 그냥 adverb. 그냥 adverb. 그러니까 동사를 덧붙여 주는 거. 이거를 이제 그 원래 부동사인데 동자를 날리고 그 부사라는 말로 이렇게 그 번역을 한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쓰는 말인데 a word 단말입니다. which 그것은 describes 설명을 해요. or 또는 as 뭘 덧붙여 줍니다. to the meaning 의미를 of a verb 동사나 an objective 목적으로 그리고 another adverb 또 다른 부사 and sentence 문장에 그러니까 동사나 목적어나 또 다른 부사나 문장에 의미를 더 덧붙여 줍니다. 그리고 and which answered 그거는 답을 해줘요. such question 어떤 질문을 그러니까 how 어떻게나 when 언제나 where 뭐 어디에서 같은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뭐 이런 말이야. 느낌이 오나? 네. 자, 예문 안 보면 느낌이 올 거야. 뭐 별 거 없어. 자, 예문. in 쌍따옴표 he ran slowly 쌍따옴표 콤마 쌍따옴표 slowly 콤마 그다음 한 가 띄우고 is adverb. 자, 해석해봐. in이 뭐야? an. he는? 그. 그. ran은? ran. 이게 run의 과거형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달렸다. 그렇지, 달렸어요. 그는 달렸어요. slowly는?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는 달렸어요. 천천히 해서 slowly. slowly는 뭐야? slowly.
천천히. 그렇지. 그... 천천히는 어, 천천히는 부사다. 어. 부사이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he ran slowly에서 slowly가 부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별거 없는데. 어, 저 뭔가 조금 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부사를 알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내가 주위 사람들 보고 부사가 뭐냐 물어보면 어른데도 10년 이상 배운데도 부사를 지금도 못해. 혹시나 너가 아버지 보고 부사가 뭡니까 물어보면 화낼 수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부사가 부동사를 줄인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를 어, 설명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슬로리가 랜 그거 달린다는 걸 꾸며주잖아. 네. 그 천천히 달렸다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잖아. 그래 그걸 부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 말이 없는 거야. 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안 하고 선생님이 계속 부사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학생들은 어, 사과 이름인데 왜 자꾸 저기에서 자꾸 그러냐 이제 이래 되는 거지. 그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거지. 무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럴 때 헷갈릴 때는 요거 유튜브 보고 좀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느낌이 올 거야.